네, 안녕하세요. 리비리입니다. 제가 찾아보니까 역시 이것도 물 내가 위키를 보면서 해야 되겠네. 물량동이란다. 물량동. 아마 댓글로 수많은 분들이 그거 물량동으로 가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방송과 제가 플레이하는 거에 차이가 있어서 시간 차이가 있어서 일단 그 혹시라도 그렇게 만약에 댓글을 달아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도 역시 화염정과 재생 들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눈보라?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를 에이터가 아니라 에더라고 불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솔직히 외래어를 부르는 거에 있어서 뭔가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. 부르는 대로 그냥 부르는 거지 뭐. 근데 일단은 네더라고 부르는 만큼 에더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꽤 옛날부터 그냥 에이터 그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. 마법의 권한은 뭐야? 딱히 뭐 대단해 보이진 않네. 얘도 돌진 가자. 돌진 3개다. 돌진 3개면 진짜 완전 노쿨 타임으로 돌진할 수 있겠다. 혹시 마늘 대비해서 부시들과 부시 챙기고 다이아 곡괭이 하나만 더 만들어 갑시다. 다이아로 잠시만 삽이랑 도끼도 만들자. 혹시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. 그래 나 참나무 판자도 챙겨가고 이번에는 조약돌도 챙겨가고. 원래 조약돌 챙기는 게 가장 국룰이긴 한데 에더는 허공에서 스포너할 수 있기 때문에. 블러드문? 블러드문에 몬스터 진짜 많이 스폰하는데. 아니 하필이면 왜 오늘 블러드문이야. 블러드문 때 몬스터 좀 학살을 해야 되는데 원래. 아쉽네. 저기 뭐가 엄청나게 떼거지로 싸우고 있는데 쟤 뭐 하는 거지? 오 뭐야 이건? 뭐야 마법 저항이야? 그러면 못 죽이는데? 뭐야 안 죽어. 마법 저항인 것 같은데 얘들. 와 몬스터도 엄청 스파나. 얘는 그냥 몬스터랑 싸우도록 냅둬야겠다. 얘들 보니까 얘들이랑 아닌가? 제가 이걸 굳이 하는 이유는 이거 마법복.
마법복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염동력, 야 시키껏 이렇게 해가지고 얻는 게 염동력이냐? 어 점점점 시뻘개진다. 역시 마법 방어력이 높아 얘는. 마법북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라서. 딱히 의미 없는, 마법북 잘 안 나온다. 그냥 넘깁시다. 그냥 나는 천국으로 간다. 천국까지 그러지 않겠지. 오. 운이 좋은데 천국 그냥 보통 허공에서 스폰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 좋게도 여기 그냥 지상에서 스폰을 했어요. 자 일단은 나 지금 에더가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. 진짜로. 그래서 껌물키를 보면서 좀 해야 됩니다. 이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게 일단 여기 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되냐. 던전 브론즈 실버 골드. 아 에이터 에더 2는 브론즈만 있다. 일단 그럼 던전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어딘가에 던전을 찾아서 다녀봅시다. 던전이라. 원래 여기서 스폰하는 자원들을 파밍하는 보통 에더를 처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스폰하는 광물들 막 파밍하고 그럴 텐데 난 굳이 지금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이미 난 지금 풀 세팅이라서. 그래도 일단은 특산품 정도는 그래도 챙겨가야지. 안 부르시는 건가? 암볼시움 조각과 부중력 광석. 마법의 부중력. 부중력은 뭐야? 무중력도 아니고. 아 얘는 약간 석탄 같은 거네. 얘는 뭐야? 얼음돌. 얘 석탄 같은 거면 굳이 이건 열심히 캘 필요가 없지. 와 발광석을 드롭하네. 이건 뭐야? 얘도 적이야? 와 공격이 안 돼. 뭘 드롭하는 거야? 차가운 공중 구름. 굳이 파밍할 가치를 못 느낀다. 어 뭐야 하늘이 달아. 자, 나 어차피 비행이야. 여긴 던전은 어떻게 찾아요? 나 이거 진짜 애던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. 와 자꾸 날 하늘로 올려. 원래는 하늘로 올렸다가 떨어뜨려야 되는데 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의미가 없어. 잠시만 여기서 던전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?
전혀 그런 거 안 보이는데? 뭔가 던전을 파밍할 수 있는 던전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게안 보여. 없는 것 같은데? 그럼 그냥 진짜 순수하게 내가 그냥 뒤져야 돼, 그냥? 불편하네. 야, 그 와중에 여기도 싸움. 이거, 뭐야. 보석들이 여기도 박혀있네.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와, 신기하다 하겠어. 나니까, 오, 뭐야, 저기 위에 뭐가 있어. 오, 얘 뭐야, 얘 또? 죽어라. 뭐, 드랍되는 것도 없고, 이씨. 오, 뭐야? 약간 제우스의 신전 같은 그런 느낌인데, 분위기가? 입구가 어딜까? 얘인 것 같다. 잠시만요. 일단은 아이템들 좀 창고에 넣어놓고. 철 펜턴트 하얀색 모아 알. 깜짝이야. 너는 후회하게 될 거야? 오, 깜짝이야. 나는 마법사라고. 아니, 누가 나를 후회시킬 수 있어? 발키리? 공격을 안 하는데, 근데 얘? 아까 스폰했던 애도 발키리인가? 오, 깜짝이야. 죽일까 말까? 그냥 죽여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죽여버리자, 그냥. 네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? 우쭈쭈 약한 인간이로구만. 나는 일반 인간이 아니야. 난 마법사라고. 자나이트? 이게 뭐야? 어이, 발키리 놈들 자꾸 스포하네. 근데 이름이 발키리인 거 보니까 제우스의 신전은 그리스 로마 신화 신전처럼 생겼는데, 발키리인 거 보니까 북유럽 신화인 모양인데. 하늘나무 양동. 일단은 특산품이니까 난 챙겨가자. 승리의 메달. 이거 정말 쓰잘데기 없구만. 아, 이제 이쯤 되면은 얘 상자가 의미가 없다. 이거 뭐가 맹독 양동이 이런 걸 한번 챙겨보자. 독침. 아니, 뭐좀다 여기는 템이 좀 그저 그렇다 좀. 뭐 여기 다예요? 우쭈쭈 약한 인간이다 하면서 얘네들의 보스는 여기 없는 거야? 날개를 달고 있는 것 같은데 날지도 못해, 얘네들은? 비행도 못하네. 아니,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비행도 못해.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 좀더 파밍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.